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이 시각 실전 매매 최고수는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장 양대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내외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어서요. 현재 장중에 저점을 좀 낮추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인데요. 자, 이 가운데서 환율이 1,400원대 근접하고 있고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초가 이후에 반도체, 자율주행, 2차 전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또 밀리고 있죠. 시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참 특이한 시장인데, 해외시장 급락에 국내장 급락인데요. 뭐, 요새 아주 기가 따갑게 이제 뉴스에서도 나올 텐데, 중동전쟁 금리 이슈, 그 다음에 환율 급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은 환차손 우려 때문에 주식을 팔고, 아니면 하방으로의 어떤 헷지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선물을 매도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종목 밀리고, 그리고 변동성 생기고, 전형적인 변동성장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근데 이 변동성이 왜 나오는지를, 이걸 가장 핵심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게 FOMC 금리 정책이거든요. 다른 건 문제될 게 없고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하면 씨가 되니까. 그쵸? 오늘 파웰 의장이 새벽 2시에 저는 이거를 봅니다. 예, 그 뉘앙스가 중요하거든요. 파웰 의장은 그 뉘앙스가 중요한데, 만약에 오늘 파웰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그이 중동 전쟁하고 FOMC하고의 연관성에 선을 긋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달러 약세로 돌면서 원화가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소설을 써본 거예요. 말이 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가 잡아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금리 인하 빠르면 지난번 기준에는 뭐 5월 달도 있었고 4월 달도 있었어요. 작년 연말 기준에는. 그게 이제 6월 달, 7월 달로 밀리는가 싶더니 거의 9월 달로 지금 밀려가는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9월 달이면은 많아야 세 번인데, 여기서 유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 그거 세번물 건너가고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어떤 핵심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하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할수 있을지가 거기서 이제 왁구가, 아니. 거기서 이제 기준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도 차트가 꺾여 있고요. 우선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장을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60일선 언저리로 밀려 내려온 게 작년 8월 달 기점, 여기쯤 어딘가하고 지금 유사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여기 어딘가에서 저점이 나와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 어딘가에서 나오는 저점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17,750에서 17,500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주 미스터 진단하고 지지난주 미스터 진단에서.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삼성전자 강하면서 안 빠지고 있다가 이제 얘네들이 슬쩍 흐르면서 최근 2, 3거래일 사이에 이게 밀려버린 거거든요. 373짜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의 충격이 있는데 저렇게 짧게 확 밀려버리면 오히려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갈 수 있고, 그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의 전조 증상은 환율이, 역외 환율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나올 거고, 그게 본장에서 반응이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는 어떤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선별적 종목 강세 해가지고서 내가 몇 가지 좀 얘기해 드리면은, 어제와 되게 유사한데, 이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고, 지금 오늘장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지금 내가 10시에 잡아놓은 건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3주 동안 정수리를 쓰지 말란 얘기를 했으니까 이럴 얘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요렇게 해야 아마 좀 보일 건데, 오늘 지금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삼성전자,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요. 이종복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이게 내가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시세판입니다. 삼성전자 결국 8만 전자 깨졌고요. 삼성전자 8만 5천 원에 사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파는 거라고 얘기해 줬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밀리고 반도체는 아침에 좋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지수가 순간적으로 언더슈팅급의 장중 급락세가 나오니까 잘 갔던 주식도 순간적으로 밀린 거고 이쪽은 보시면은 전력설비가 모조리 급락이 나오죠. 이쪽이 세게 빠져버리면은, 이쪽이 세게 빠져버리면은 지수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많이 올라간 쪽이 세게 빠지는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전지 쪽은 눈에 띄게 세게 빠지는 쪽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SKC도 내가 이거 정수리 쓰지 말라고 했던 주식이고요. 최근에 이것도 되게 많이 밀렸습니다.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이쪽 로봇과하고 AI과가 이제 지수 변동성이 생기면서 약세를 주는 게 좀 아쉽지만은 이쪽은 애당초 흘러내렸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지수가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시점이 딱 됐을 때는 저쪽은 순간적으로 확 튈 겁니다. 어느 쪽처럼 그렇게 튈 수 있냐면 저건 종목이 가벼워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오늘장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 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네,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장 선별적 종목 강세에서 2차 전지 쪽은 이것도 지금은 지수가 순간적으로 언더슈팅이 걸렸을 때는 따라 붙으시면 안 돼요. 최근에 지수가 고점에서 대략 선물 기준에 10피 이상, 13, 4피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14에 8, 4, 32, 8이는 8, 110에 7.7이니까 거의 100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종합이 최근에 2, 3거래일 사이에 100포인트가 빠질 때 대주전자는 오히려 올라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하고 맞물리는 건데 최근에 지수가 폭락이 나오더라도 이쪽 대주전자나 나노신소재 쪽에 하방 경직성 이들이 고점에서 밀린 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나 이쪽에 하방 경직성 옛쪽도 밀린 건 마찬가지지만 그치만은 최근에 급등한 이쪽 일진전기 내가 이거 나한테 종목 진단한 거 운 좋은 줄 알으라고 하면서 내가 4월 5일 날 종목 진단 해준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주식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도 아침에 강하다가 밀리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장에 주도했던 전력 설비가 약세폭이 세게 나오고 반도체도 EO 테크닉스 지금 당장 갖고 있으면 팔으라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어제 방송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격이 떠 있는 반도체들 최근에 되게 세게 올라간 반도체들도 약세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 2차 전지의 하방 경성이 좋은 거는 틀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2차 전지 쪽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일반인들도 좋고 시장의 퀄리티도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나는 테슬라하고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테슬라가 약한 것 때문에 저쪽을 내가 세게 얘기하기가 좀 부담은 가지만은 어쨌든 오늘장 선별적 종목 강세 속에서 반도체와 전력설비의 주도주들이 지수가 언더슈팅급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힘을 못 쓰는 거로 미루어 짐작컨대 2차 전지는 먼저 빠진 상태에서 추세 패턴이 양호한 저 대주전자나 나노신소재 등의 종목이 버텨주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나 이쪽의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버티는 힘이 강한 걸로 미루어 저쪽이 희망이에요. 저쪽이 2차 전지가 희망인 거죠. 대신 저 반도체 중에서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마이크론하고 이쪽은 좀 긍정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지지권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죠. 그러니까 EO 테크닉스는 우리가 이걸 이격이
이격이 떠 있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대신 이격이 떠 있다는 얘기는 강했기 때문에 21선까지 안 밀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주겠지만은 이렇게 이격이 떠 있는 것보다는 이격을 좁힌 쪽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가적인 급락에 대한 리스크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밀린 상태에서 하방 경직성을 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로봇하고 저쪽이 같이 붙어주면은 되는 거죠. 그 전조 증상을 환율이 좀 밀리는 건데 우리가 장중에 확인하는 거는 늦으니까 이따가 내가 유튜브에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역외 환율에서 그걸 알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오늘 새벽 우리가 밤새우는 내일 새벽 2시에 파웰 의장이 좀 어떤 얘기를 좀 하는데 거기서 힌트가 나오면은 가능성은 있고 희박하지만 뭐 그런 거고 오늘장 특징은 이처럼 지수 급락세는 최근에 급등한 반도체 전력 설비 등 이쪽에 급락이 나오면서 언더슈팅급으로 밀리는데 먼저 빠진 종목 중에 특히 2차 전지는 하방 경기성이 양호하고 자율주행 쪽은 거의 폭탄 맞은 거예요. 폭탄 맞았던 저쪽은 오늘장 반등 시도가 나오려고 하는 걸 미루어 하루 이틀 정도만 지수 급락세가 나오고 난다면은 변동성이 나오고 난다면은 어느 정도 누그러지지 않겠냐 정도의 판단이 되는 시장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바로 어제 전력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 너무 탐내지 말라는 부분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결국에 전선주들이 일제히 10% 내외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락 피하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운데서 이격을 줄인 쪽과 또 배터리주 지지력 이후의 반응 중요한데요. 전략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선별적 종목 강세를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핵심을 알면은 지금 장은 되게 간단한 시장인 거거든요. 일단은 시간 부족하니까 362 돌파 357 지지 체크인데 해외장 낙폭 줄이면 360 정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수로 얘기하면 360 안착 체크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아마 확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인데요. 아까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정수리만 안 쓰면 되는 거고요. 정수리 말고 여기 지금 이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유니셈은 지수 폭락할 때 내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종합이 최근 이틀 동안에 100포인트, 2, 3일 사이에 100포인트가 넘게 빠졌는데 이거 8,700원짜리에서 9,800원까지 오늘 장중까지도 신고가였고요. 오픈엣지서부터 이런 애들도 오늘 아침에 올라가려고 했잖아요. 최근 2, 3일 사이의 흐름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 얘기한 쪽.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지지권에 온 반도체와 2차 전지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담으면서 로봇하고 이쪽 순환매 나오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 그런 포트폴리오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을 해보시라는 이런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또 황금 비율로 맞춰주셨네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방송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또 관전 포인트가 무엇인지 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중 저점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네요. 오전장 마무리 잘하십시오. 고맙습니다.